플레이오프 1라운드가 펼쳐지는 화창한 월요일 오후 경기도 없으면서 넥슨 아레나의 평화를 깨는 한 남자가 등장해요. 팬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등장하는 막장 얘기 오늘의 주인공 전투의 신 윤홍태예요. 리포터 데뷔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제가 아닌 용포터로 아레나에 온 용태예요. 알 수 없는 자신감에 휩싸인 용태. 그 자신감의 근거가 대체 뭘까요? 네, 오늘 리포터 데뷔하시게 됐는데 자신 있나요? 네, 솔직히 자신 있죠. 제가 리포터로 선다는 것 자체만으로 표가 매진되지 않았을까요? 잠시 대기실에서 PD를 기다리기로 해요. 슈퍼스타를 기다리게 하다니 PD가 오면 한 소리 해주리라 다짐해요. 생각보다 험악한 외모의 PD예요. 한 소리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해요. 계속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리포터 대회 할 수 있겠어요? 대본딩 한번 해볼게요. SL 클래식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수가 아닌 리포터로 첫 인사 드립니다. 용태야. 네. 너 리포터가 되고 싶니? 네. 근데 이따위 왜? 따라할 거면 때려쳐. 당장 가서 연습하고 와. 도망치듯 대기실을 나서는 용포터예요. 네, 괜찮은데 저는 잘한 것 같은데 PD님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확 싸우려다가 PD님 다치실까봐. 제가 또 별명이 전투의 신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못해요? 외로운 연습을 이어가는 용포터. 괜히 리포터 한다 그랬나 후회가 막심해요. 바로 그때 멘붕에 휩싸인 용포터를 구원할 여신이 등장해요. 윤형태 선수 아니에요? 여기서 뭐해요? SSL 프리미어의 리포터 김수현 아나운서예요. 용포터는 그래, 그녀를 결심했어. 사부님으로 모시기로 결정해요. 훌륭한 용포터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수련을 거쳐야 한다. 힘든 훈련도 견뎌낼 자신 있나? 네! 자신 있습니다! 특별 훈련 스텝 1 발음 교정. 이렇게 하면 리포터 잘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의심하는 자는 리포터가 될 수 없다. 자, 따라해라. 가, 갸, 거, 겨, 구, 교, 구, 교. 가, 갸, 겨, 겨, 교, 구. 웃지 마! 그냥 공장, 공장장은. 그냥 공장장은. 웃지 마!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지만 모른 척 하기로 해요. 스텝 2. 친화력이 필요해. 아, nice to meet you. Hey, good to see you. Great show tonight. Yeah. Oh my god, it's so good to see you! Oh my god, where did you come from? Korea. 외국인과 허물없이 인사하는 스승님의 모습이 멋져 보이는 용포터예요. Yo, what's up? 오늘 기분 어때, my friend? 나 전투의 신, 용태 알지?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용태의 새가슴이 무너져버리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요. 용태의 도전은 멈추지 않아요. 인규야! 잘 지내셨어요? 형, 오랜만이에요! 아, 왜 그래? 어디 가요, 형? 대현이 형! 얼마만이에요, 형? 왜 연락이 없으세요? 잘 지내셨어요, 형? 저 벌써 잊은 거예요, 형? 협조해하는 김수현 아나운서예요. 용태, 이제 모든 준비는 끝이 났어. 고된 훈련을 끝낸 용포터. 그의 리포터 도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SSL 클래식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수가 아닌 리포터로 첫 인사드립니다. 2라운드 진출자 윤용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김미철 선수의 승리를 본 것 같고요. SSL 클래식에서 다음에는 제가 무사히 데뷔 무대를 마친 용포터. 팬들의 환호 속에 멋지게 마무리된 용태의 도전이에요. 오늘 무대를 무사히 마친 소감이 어떤가요? 일단 처음에 와서 이렇게 대본을 좀 봤는데 너무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리포터로 처음 해봤는데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동안 이렇게 저를 인터뷰해 주신 리포터 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뭐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